안녕하세요. 아르코 크리에이터 1기 유진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인생식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인생식탁은 성별,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싸운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국화꽃이 예쁘게 핀 10월의 마지막 주말에 저는 인생식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남권 인생식탁은 부산의 송상영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Let's go! 송상영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샌드위치와 간식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혼자 즐기는 문화가 만연한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앞에 놓인 빙고 게임 종이판이 있을 거예요. 잠깐. 진 사람은 발표를 해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테이블은 유부초밥, 떡볶이, 빵 등 다양한 음식을 싸오셨어요. 에서 일했던 예쁜 선생님의 이야기와 한전수전 다 겪으신 선생님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웃고 떠드는 사이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아주 뜻깊은 만남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발탈하게 나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7.8개는 내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도 나눠요. 함께하는 인생식탁. 오늘 인생식탁 부산에 참여하게 되어서 오늘 정말 영광이었는데요. 오늘 7.8기에 대해서 많은 세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네, 됐습니다.